구독, 좋아요, 꾹! 뜰뜰림 같은 경우에 처음 보는 지인의 친구나 친구의 애인인데 바텀일 경우에 텃세 부리는 거나 기갈까진 아니더라도 좀 기싸움 그런 게 있나요? 어렸을 땐 솔직히 있었어요. 요즘에는 그런 건 없어요. 괜히 처음 본다. 나보다 어리다고만 막 제 기선제압하려고 그러고 요즘엔 그런 거 없죠. 요즘엔 그러면 꼰대 소리 듣죠.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.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, 그죠? 그런 건 옛날에 다 없어진 문화다. 옛날에는 그런 게 되게 심했었죠. 근데 그 얘기 안 했었나? 옛날에 내가 사귀었던 애인이 있었는데 애인은 탑이고 애인 친구들이 다 바텀들이야. 근데 그 친구들 중에서 한 명이 내 애인한테 옛날에 이제 사적으로 들이댔다가 애인이 거절해가지고 둘이 그냥 친구가 된 케이스가 있었거든요. 근데 아무튼 내가 그 모임을 나갔거든. 이제 내 애인이 애인 친구 소개시켜준다 그래가지고 나갔어요. 나갔는데 분위기가 막 싸해. 인사를 내가 되게 깍듯하게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밝게 했는데 막 둘이 에? 안녕하세요? 막 이러고 뭔가 텃세를 부리는 거야. 그래가지고 내가 술자리에서 좀 불편했었죠. 근데 그래도 애인 친구들이고 어쨌든 간에 형들이니까 저는 굉장히 예의 있게 막 술도 따르고 막 이랬거든요. 근데 자꾸 이제 막 그 슬슬 꼬투리를 잡는 거야. 막 자꾸 시비를 걸어. 말꼬리를 자꾸 물고 늘어져요.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그 친구들이랑 싸웠죠. 그 형들한테 좀 아무튼 모질게 굴었더니 내 애인이 이제 나서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오히려 뭐라 그랬어요. 오죽했으면 자기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겠어. 그 친구들이 잘못을 했으니까 내 애인이 이제 자기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. 야, 너네 이럴라고 내 애인 데리고 오라 그랬냐고. 왜 분위기 망치냐고. 막 이런 식으로 아무튼 친구들이랑 싸워가지고 쌩깠어요, 결국에는. 나보고 내 손목 잡고 야, 나가자 이러더니 나 데리고 나가는 거야. 그래가지고 뿌듯했어요, 솔직히. 뿌듯했어, 솔직히. 좀 속 시원했어. 만약에 거기서 애인이 막 너네 둘 다 그만해 막 이렇게 했으면 내가 좀 서운했을 텐데 어쨌든 내 편 들어줘가지고 기분은 좋았어요. 막 뭐랬더라, 막 요즘 애들은 막 이러고 막 요즘 애들은 다 그런가? 막 이러고 막 막 그 막 짜증나는 그런 꼰대들 말투 써가면서 자꾸 나이 차이도 두 살밖에 안 나는데 막 요즘 애들 이러고 내가 지들보다 데뷔가 훨씬 빠르거든. 그래가지고 내가 걔네한테 뭐라고 할 때 야, 니네 데뷔 언제야? 나 너네 처음 보는데 너네 89년생 아니야? 너네 누구누구 알아? 내가 처음 데뷔했을 때 89년생 형들이랑 같이 놀았는데 나 너네 처음 봐. 어디 족보도 없는 것들이 지금 나한테 기갈 부리냐고. 넌 어디서 그런 설기가 같은 거 배워가지고 꼰대짓거리를 하는 거야? 이랬죠, 제가? 그러고 아무튼 애인이 그때 내 편 들어줘가지고 나 데리고 나갔어. 그러고 모텔 갔어. 잠이나 자러 가자 이러더라고. 그 분풀이를 왜 나한테 하는 거야? 막 나한테 자기 친구들 막 뒷담을 하는 거야 오히려. 내가 더 민망했어. 막 나한테 막 오히려 그 자기 친구들 막 뒷담을 하더라. 쟤네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들었어, 별로였어. 쟤네 자꾸 막 애들 이간질하고 저러는 거 꼴보기 싫었다고 막 이러는 거야. 그래가지고 내가 오히려 내가 막 화 풀어줬지. 형 괜히 미안해, 나 때문에. 나 여우짓도 좀 했지. 미안해, 괜히 나 때문에. 내가 그래도 거기에서 수그리고 내가 져줬어야 되는데 미안해, 괜히 나 때문에 친구들이랑 기분 안 좋고 막 사이 틀어진 거 아니지? 그래서 내가 어깨 주물러주고 이러니까 몰라 괜찮아 이러더니 결국에는 뜨거운 밤을 보내고 그랬죠.